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올 여름이 다가왔어요. 2023년의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확실히 지구온난화 체감을 직접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정말 뜨거워졌고 비도 너무 기록적인 폭우가 자꾸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세차할 수 있는 시즌도 점점 짧아지면서 차량 관리할 수 있는 시기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어떻게 세차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세차용품을 관리하면 좋을지, 실내는 어떻게 관리할지, 유리는 어떻게 관리할지, 휠은 어떻게 관리할지, 바디는 어떻게 관리할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 영상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따라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나눠놨으니까 차량 상태에 맞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만 골라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요즘 새알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저희 근황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잦은 출장과 지금 해외를 거의 뭐 국내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더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요즘 많이 나갔다 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다 보니 자동차를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저 또한 세차를 길게 하지 못했어요. 아마 세차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분들의 차량 상태랑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유리바이스 코팅도 마찬가지, 도장면도 마찬가지, 휠도 마찬가지, 지금 실내도 마찬가지. 내가 차를 사고서 이렇게까지 세차를 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입니다. 2년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오염을 좀 시켜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빨리 봅시다. 지금 일단 차가 검정색이다 보니까 오염물들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들 있죠. 우리가 자동차 주행하다 보면 비 내리는 날 바닥에 물 웅덩이가 고여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물이 날라오든 앞차에서 물이 튀든 당연히 바닥에 있는 물들이 튄단 말이죠. 바닥에는 오염과 기름과 뭐 돌덩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새똥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이 이물질들이 자동차에 다 묻게 돼 있어요. 자,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모래 아래 여기 있다, 무슨 이물질이 여기 있다 이렇게 육안으로 식별은 안 되지만은 자동차에는 크고 작은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고압수로 틈틈이 그 이물질들이 묻은 거를 다 떼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압수만큼 좋은 프리워시제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안에서 바깥으로 이물질들을 꼼꼼히 빼내준 다음에 세차를 시작을 할게요. 여름철이니까 당연히 열도 식혀준 다음에 물도 뿌려주면 차가 그래도 조금은 열이 많이 내려가요. 그리고 비딩 상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는 살면서 이런 바이스 코팅제를 본 적이 없어. 내 차 유리에도 지금처럼 여기는 비딩이 안 나온다, 코팅제가 깨진 게 아닙니다. 물을 튕겨내고 있으면 코팅제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건데 미네랄까지 같이 껴서 더더욱 물을 못 튕겨내네요. 특히나 장마철에 하단에서 많은 이물질들이 튀어서 물이 내려가려고 하는 걸 자꾸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 여름에는 이런 상태를 띄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에는 무기물과 유기물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압수나 약품으로 떼지는 것과 도장면 사이에 붙은 거를 좀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새똥이나 혹은 모래알 같은 경우에는 고압수로도 충분히 날아갈 거고 약품으로 불린 다음에 고압수를 쳐내도 날아가는데 우리가 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삐비비비 문대야지만 없앨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산성으로 없애야 됩니다. 여름철에 프리워시를 할 때는 이렇게 폼렌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장면의 열기를 완전히 뺄 수는 없을 거고 열기 때문에 그냥 얼룩을 남기기도 하고요. 프리워시제들이 얼룩을 남겨요. 그럴 때는 카샴푸 한 뚜껑 정도만 이렇게 화장품 한 뚜껑 정도만 프리워시제에 섞어주시면 얼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활력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름철 뜨거운 날에는 프리워시제에 카샴푸 한 뚜껑만 넣어주면 얼룩이 덜 생깁니다. 카샴푸도 똑같은 세정제 라인이기 때문에 프리워시제랑 섞여도 전혀 뭐 상관은 없어요. 중성 제품이 아니라 알칼리성 제품들도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증된 알칼리성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야 큰 이물질도 잘 떨굴 수가 있고 세차가 아무래도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당연히 하단에서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단에 약품들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프리워시제를 휠에다 뿌리면 안 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뿌려도 됩니다. 똑같은 세정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다목적 세정제 올퍼포스 클리너가 APC예요. 그리고 당연히 앞쪽엔 여름에는 앞쪽에 벌레 사체들이 많이 붙어요. 버그 제거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면은 저는 세차 유튜버를 하고 나서 벌레 제거제를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코팅만 잘 돼 있으면 벌레 사체든 벌레가 남아있는 벌레 피든 잘 떨어집니다. 프리워시제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코팅제를 차라리 좋은 걸 쓰시고 버그 제거제를 사용하지 마셔라. 차라리 프리워시제로도 충분히 떼진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압수를 한번 때려줘서 분진을 떨어뜨려주고 방금 알칼리성 프리워시제를 휠에다 뿌려줬잖아요. 휠앤타이어는 알칼리성일까요 산성일까요? 알칼리성입니다.
타이어를 세정하는 휠앤 타이어 세정제도 알칼리송이에요. 여름철에는 좀 더 깨끗이 세정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휠에서 나오는 열도 있을 것이며 날씨가 뜨거우니까 지면에서 이제 받는 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분진가루, 철가루는 휠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막 빠르게 주행한 다음에 이렇게 만지면 휠이 뜨거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약품이 빨리 굳는다. 그리고 분진 또한 빨리 굳는다. 그래서 프리워시젤을 한번 뿌려주고 휠앤 타이어를 덮어서 분사를 해주면 보다 깔끔하게 눌러붙은 때를 잘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도 갈변은 없네. 이렇게 갈변 순으로 제거를 해주고 뭐 순서는 여러분들이 휠 먼저 하고 싶다면 휠 먼저 하셔도 되고 타이어를 먼저 하고 싶다면 타이어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지금 프리워시젤 1차로 뿌려놓고 타이어 세정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놔요. 미리 해놓으면은 지금도 세차하장 뭔지 뭐 한 1시간 동안 열을 식힌 게 아니기 때문에 휠이랑 타이어 쪽에서 열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냥 날씨가 더워서 약품이 빨리 마르기도 하고요. 휠 앤 타이어, 타이어하고 휠 같이 세정되는 그런 아이템들은 이렇게 누런 갈변까지 없애줄 수가 있는데 이 갈변 제거제를 사용을 하다가 열 때문에 대부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 뿌려놓으시고 세정하시면 이게 굳거든요. 그러면 그 갈변들이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휠을 세정하고 나서도 휠의 얼룩들이 내려가다 말고 그 상태로 굳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요. 뭐 한 번 더 닦아낸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흘러내리고 마르기 전에 그냥 한 번 더 폼건을 도포해 줄 겁니다. 장맛비들이 구석구석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워시제로 이 구석까지 이렇게까지 뿌려주기가 좀 애매해요. 이걸 돌아다니면서 다 할 수도 없고요, 틈새.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으로 한 번 더 덮어주세요. 이걸 더블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거품으로 한 번 더 덮어내줘서 틈새 있는 이물질까지 전부 다 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휠이랑 타이어까지 같이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용 폼렌스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고압스 뿌리시고 휠 앤 타이어 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도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휠 쪽 같은 경우에도 굳는 일이 거의 없고 도장면에 프리워시제들이 남을 일도 굳을 일도 얼룩 질 일도 거의 없습니다. 물이 아까도 약간 끈적하게 약간 질퍽하게 달라붙어 있다면 그래도 튕겨내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렇잖아. 그래서 자동차 도장면은 진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물질들 때문에 보통 스크래치랑 수어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벌레가 여기 잠자리 10마리가 붙었어요. 잠자리는 또 좀 크잖아. 그런 것들이 붙었는데 그냥 물만 쏜다 해서 잠자리 덩어리는 날아갔는데 물들이 과연 그 잠자리 좀 사체랑 피랑 살점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들이 잘 흘러 내려갈까요? 못 내려가게끔 막고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없애준 거예요. 손으로 뗄 수 있는 것들. 자, 지금 자동차 하단이 제일 더러워요. 밝은 색상 타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거뭇거뭇한 이러한 타르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빗물이 튀면서 같이 올라와서 묻어버린 타르들인데 그 타르들을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세차에는 이렇게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고 손으로 뗄 수 있는 프리워시젤을 사용해 준 다음에 큰 이물질 떨궈주고 그나마 좀 깨끗한 도장면에 이런 식으로 카샴푸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주세요. 이것들이 아무래도 스프레이형이고 그냥 가스 타입이다 보니까 유분기예요. 유분기들을 미리 묻혀놓고 타르들을 다 녹여준 다음에 남아있는 유분기를 카샴푸질해서 없애주면은 깔끔하게 없어지겠죠. 유분기 안 남기고.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타르 제거제 뿌린 거 기왕 왁스 올릴 거 왁스랑 그 유분기랑 섞이면은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타르 제거제는 지금쯤 뿌려주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잘 씻기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분명 그렇게 떡칠을 거품 떡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옇게 물들이 남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물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하단 애들이 미네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떼지는 것과 손으로 떼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보통 비가 내리면은 비 안에는 일단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미네랄들이 도장면 위에 축적이 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쌓이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차들이 거뭇거뭇해져요. 흰 차나 검정 차 광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딩 슈팅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성 제품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닦아내 주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없애도 딱 없어지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따라하시기는 하는데 방금처럼 산성 프리워시젤을 그냥 도포해 준 다음에 중성 카샴푸를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는 쓸어 내려줄 겁니다. 이거를 3PH 세차법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너무 복잡한 프로세스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산성 카샴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한 미네랄들을 그래도 없앨 수 있는데 한 2주에 한 번 정도 세차하신다
이러던 다나 왁스 코팅제 좀 잘 발라놨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로 미네랄을 없애주면 돼요. 오늘 사용한 아이템들은 제가 알아서 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아닌 분들은 뭐 다른 아이템들도 충분히 많으니까 그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달린 이 옆면물 보여? 이렇게 물 막 뱉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잘 보면은 물을 못 튕겨내요. 지금 허옇게 떠있고 물들이 흘러간 부분, 미네랄들이 축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3PH 영상 우리 거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알칼리성을 덕지덕지 뿌리고서 에어를 뿌려보면은 허옇게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산성으로 없애주시면 된다. 내가 휠을 정말 아낀다. 지금 많이 깨끗해졌다. 근데 이것들이 이런 구석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이게 진짜 이런 굳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알칼리성 같다가 안 없어지는 것들은 산성으로 없으면 된다 했잖아요. 휠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이 발생한 데에서 그게 얼룩이 됐을 때는 산성 프레시제 뿌려주고 그 부분만 다시 닦아주면은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아까 이제 벌레 사체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 프레시제로 덩어리들은 떨어졌을 텐데 핏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자국! 벌레 말고 얼룩과 자국! 그런 것들도 산성으로 하면 없어지고,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입혀놔도 장마철에 막 와이퍼질을 하다 보면 이 겉에 이제 미네랄들이 밀려나가서 이제 허옇게 쌓여요. 이 영상처럼요. 그것들 또한 이 녀석으로 깔끔하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유리에 터진 벌레도 마찬가지로 얼룩도 마찬가지고요. 손으로 뗄 수 없는 것과 손으로 뗄 수 있는 것 두 개 다 없앨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PH 주기가 뭐 이르면 이를수록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도 3PH만 해줘도 페인트 클렌저 돌릴 일이 현저히 낮아진다. 좀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 세차용품이 이렇게까지 발달이 안 됐을 때 있잖아요. 이 산성이 없어가지고 얼룩 생기면은 여기다가 페인트 클렌저를 돌렸어요. 옛날 디테일링 카페나 이런 거 보면은 휠에다 페클 돌리세요 하는 분들 많았다고. 근데 산성 케미컬이 생기고 난 뒤로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뭐 컴파운드 여기다가 발라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가 좀 쏘는 차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고속도로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미네랄이 껴있을수록 세차를 오래 안 하고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을수록 왁스 코팅제 사이에 이물질들이 많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트질을 하는 와중에 코팅제들이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세차가 잘 됐나 안 된다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차피 이제 세차장에서 물을 쏘잖아요. 자동차 도장 봤을 때 아 그냥 깨끗해졌다, 벌써 이것만 해도 깨끗해, 이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물을 튕겨내냐 못 튕겨내냐 차이로 좀 보시면 돼요. 아까 알칼리성만 사용했을 때는 이 부분에 물을 뿌렸을 때 물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은 물을 뿌려볼게요. 가장 더러운 하단면을 쏴도 이렇게 물을 튕겨내요. 뭔가 걸리적거림 하나 없이요. 이게 세차가 잘 됐다는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일단은 제게 깨졌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관리 안 하고 와이퍼질을 많이 하면 유리바이스 코팅제는 와이퍼질에 의해서 데미지를 수명을 계속 깎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이 필요한 거고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게 뿌리는 물왁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걸로 지금 여름철에 보호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릴 사이 요즘 차들이 이제 출고되는 거 보면은 그릴들을 아주 막 이렇게 막 안 보이게 해놔요. 거의 막 디자인은 요즘 국산차가 진짜 참 이쁜데 세차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거기에 벌레가 들어갔다, 벌레가 붙어가지고 해를 받기 시작을 한다, 이런 여름철에, 아니면 국지성 우유가 내린 다음에 갑자기 해가 떴다 하는 순간 물때가 바로 생겨서 여러분들이 못 지우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웬만하면 습식코팅제를 추천하는 거예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세차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일단 구석구석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특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이게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지창이 지금 뭐랄까 이 크롬인데 되게 예민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 차에 물때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이렇게 손으로도 여기에 코팅제를 다 발라줘도 되지만 습식 코팅제로 중간중간에 구석구석까지 코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물질들이나 벌레들이 터져도 다음 세차 때 깔끔히 사라지기 때문에 깨끗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습식 코팅을 해줄게요. 습식 코팅제를 하면 유리바이스 코팅제도 살아나고 도장면도 살아나고 이런 구석도 살아나고 휠드 코팅이 됩니다. 세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깔끔하게 세정해 놓은 거 휠까지 코팅을 해 놓으면은 이 코팅제들이 여러분들이 빗물을 밟았을 때 이렇게 오염이 된 휠에서 물방울들을 튕겨내는 효과를 갖고 있겠죠. 오염물들이 코팅제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보호막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다음 세정 때도 열에 의해서 얼룩을 남길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습식 코팅제를 사용할게요. 코팅층은 살아있는데 비딩이 안 나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런 형태로 보이겠죠. 앞이 잘 안 보이는 형태. 마찬가지로 도장면도 물이 뭉쳐있죠. 그리고 물똥들도 많이 남기고 이런 식으로 꼬리들이 길고 물들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빗물이 일정하게 튕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슈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하나도 없다.
자, 우리나라 코팅제들은 이렇게 비딩들이 생겨요. 동그란 물방울을 비딩이라 그러고 물을 튕겨내는 효과를 슈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물방울들이 점점 사라졌다, 비딩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생겼다 하면은 코팅제 수명이 점점 줄어간다, 완전히 죽었냐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입니다. 이렇게 물을 튕겨내고 있는 효과만 남아있다 하면은 발수층이, 그 비딩을 내는 층만 사라진 거지 진짜 코팅층은 아직까지 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음 코팅제를 다시 올려도 충분히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야, 사막이다. 깜짝이야. 야야, 물어. 오야야, 몸을 올라타잖아. 습식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압축 분무기에 물이랑 약품을 타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사해준 다음에 물만 뿌리면 끝나요. 그리고 마찬가지 폼렌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이랑 약품을 집어넣은 다음에 전체 분사해주시고 물만 뿌리면 끝난다. 이것만큼 쉬운 코팅제가 세상에 없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다 살아났네요. 하물며 와이퍼까지 좀 비딩이 일단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코팅이 잘 됐어요. 아까처럼 세정하는 방법 똑바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팅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세정이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걸 눈으로 보고 나서 코팅을 하니까 물 튕김도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이 습식 코팅제가 여름에 일단 간편한 것도 좋은데 여름에 밤에 세차하잖아요. 더우니까 그 밤에 할 때도 좋습니다. 습할 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얼룩도 안 남기고, 특히 그리고 SUV 차량 같은 경우 밑에 이제 플라스틱 트림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코팅을 해주면 좋거든요. 당연히 뭐 색감만 올리는 그런 코팅도 좋겠지만은 여름철에는 거기에도 똑같이 이물질을 묻고 일단 해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허옇게 떠요. 그 플라스틱 트림 허옇게 뜨는 것조차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드라잉하기도 솔직히 좀 귀찮아지거든요. 이때 드라잉도 편해진다. 에어로 쏘기에도 이미 구석구석 코팅이 돼 있고 이 틈새까지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에어를 불어내도 물기가 잘 나올 뿐더러 드라잉 타월로 이렇게 드라잉 작업을 해줘도 물기가 훨씬 잘 닦입니다. 코팅 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물 제거가 쉬워져요. 자, 여름에도 타이어 드레싱은 당연히 해주면 좋은 게, 일단 보기에도 당연히 좋고 이렇게 탁한 느낌이 아닙니다. 광도를 올려주는 것도 올려주는 건데 여름철 장마 기간에는 빗물을 밟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빗물이 튀기도 하고 바닥에 있는 오염물들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튀었을 때 타이어에도 휠에도 지금처럼 코팅을 해놔주면 그래도 오염이 덜 돼요. 아니면 이렇게 비를 맞고서 그냥 해가 떴을 때 이렇게 건조한 날에 주행을 하다 보면 오염물들이 튕겨져 나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드레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세차가 편해진다. 다음 세차 때도 당연히 오염물들이 묻어있다 해도 고압수로만 쳐도 잘 날아갈 것이고 이렇게 누렇게 변한 일도 없습니다. 타이어 드레싱제 중에 타이어에도 바를 수가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트림에도 바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세차 베이에서 세차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드레싱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부분까지 이쁜 색감을 광도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그 상태보다 이렇게 한 달 다니는 게 낫지 않나요? 아, 이제 근데 좀 새 차에 투어 차 같긴 하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는 뭐 기존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세정하고 코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름에 일단은 에어컨 많이 틀고 좀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해도 받고 여기 습해지고, 그 다음 특히 이제 비 맞고 들어오거나 빗물이 안에 들어오거나 할 때 요즘에 이제 많이 추천했던 새알람 뭐 세정 코팅제 같은 거 있잖아요. 세정이랑 코팅 동시에 되는 아이템들, 그런 거 그냥 발라놔 주시면은 빗물이 안으로 들어와도 닦아내면은 금방 닦입니다. 오염도 안 되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빗방울이 가죽으로 스며들지 못해요. 그렇게 관리해주면 되고,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빗물을 밟은 채로 들어가서 매트에 물들을 흘려놓기 때문에, 혹은 우산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신 분들 있잖아요. 매트 청소 간단합니다. 자, 매트를 맨 처음에 고압수로 쭉 뿌려주시고 거기서 큰 이물질을 떼주세요. 그럼 거기서 흙도 나올 거고 모래알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스노우폼을 도포해주시든 아니면 가지고 계신 프리워시제를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브러시질 해주시고 다시 고압수 뿌린 다음에 말려주면 끝납니다. 근데 나는 세정한 지 얼마 안 됐다
할 때는 저 셀프 세차장에 보면은 매트 청소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건조 버튼으로 돌려놓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햇빛에 말리면은 냄새가 덜 납니다. 그 다음 방향제까지 뿌려놓으면 그래도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에어컨 틀어놨을 때 일단 뽀송한 냄새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른 방향제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방금은 제가 그냥 습지 코팅제로 그냥 마무리를 졌지만은 여름철에 웬만하면 피하면 좋을 거. 일단 고치악스, 카나우바 계열들은 전부 다 피하세요. 카나우바 계열들은 여름에 열에 녹아서 지속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카나우바, 고체악스, 특히 고체악스는 지속력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뜨거운 걸로 가열한 다음에 섞어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치즈처럼 만든 게 고체악스인데 다시 열을 가하면 물처럼 녹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열도 많이 일어나고 검정차 같은 경우에 해를 받아서 뜨겁기 때문에 고체악스가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했을 때 여름철에 이제 휴가들 다니시잖아요. 고속도로 한 100km 이상 됐다 하면은 그 주행풍 때문에 왁스들이 죽는 경우, 밀려나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냥 뭐 습지 코팅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SiO2가 들어간 이런 카티바 이런 코팅제도 괜찮고요. 그 다음 가벼운 QD류도 있어요. 그런 아이템들은 그래도 지속력이 2주, 3주 길어야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SiO2 계열을 발라주시는 게 낫다. 자,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제를 내가 여름철에 시공을 할 거다. 이제 장마기 때문에 유성 코팅제가 됐든 뿌리는 유리막 코팅제가 됐든 아니면 바르는 이런 유리막 코팅제가 됐든 한다 할 때는 습한 날은 피해야 됩니다. 습한 날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장면 위에 물들이 앉아 있어요. 특히 여름 야간 세차할 때 말이죠. 혹은 뭐 실내 베이에서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도장면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유리막 코팅제가 올라가야 도장면이랑 깔깔라 붙을 텐데 물이 먼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유리막 코팅제를 하면은 지속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코팅제 산 다음에 좀 가성비 떨어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유리바이스 코팅제예요. 자, 새알람 영상 옛날 이제 겨울 때도 유리바이스 코팅제 해놓으면 좋다 해서 형 말 듣고서 이제 유리바이스 코팅제 했는데 형 이제 여름 되니까 와이퍼질하니까 점점 죽어가요. 이거 어떻게 다시 살려야 돼요? 유막 제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간단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유막 제거를 내가 한 번도 안 했고 바이스 코팅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면은 자, 이렇게 앞서 영상처럼 프리워시하고 카샴푸질해서 이물질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유막 제거를 놓고 꺼내서 드라잉 작업한 다음에 유리바이스 코팅제 발라주고 하루 동안 비를 안 맞으면 유리바이스 코팅제는 된다. 이거 괜히 저기 비싼 디테일링에 가서 돈 10만 원씩 준거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추가로 벌레 자국도 유리 앞에 많이 터지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세차한다면 유막 제거하면 다 사라집니다. 깨끗한 상태로 바이스 코팅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 없앨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내가 이미 기존의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돼 있었다 하면은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불소 계열의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얹었다. 두 번째는 SiO2 계열을 얹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불소 계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글라코 같은 거, 불소 계열들은 불소 계열을 다시 한 번 더 발라주면 됩니다. SiO2 계열은 SiO2 계열대로 다시 한번 발라주는데 어떻게 바르냐? 프리워시하고 카샴푸하고 이물질 없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드라잉까지 마치고서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빨라주면은 다시 살아나요. 유리바이스 코팅제 위에는 더 이상 유막이 안 끼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빠르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레이어링이라 그래요. 아니면 세 번째 방법으로는 불소를 발랐든 아니면 SiO2를 발랐든 그냥 카티바처럼 뭐 이런 코팅제도 유리에도 바를 수 있어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되어 있었다가 서서히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냥 그 상황이다 가정하에 왁스 코팅제를 발라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방금처럼 습지 코팅제를 뿌려도 다시 살아나요.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한 번만 해놓으면 여름에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이렇게 수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는 세차용품들은 대부분이 눈으로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비를 많이 맞았고 이물질을 많이 맞은 상태여서 또 보니까는 막 물방울들이 튕겨내지 못하네. 그럼 그때 세차해주시면 됩니다. 세차 주기까지 나왔죠 벌써. 그리고 필코팅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습지 코팅제를 사용해도 되고 SiO2 계열들을 그냥 왁스 코팅제로 발라주셔도 되고 여름에 가장 그래도 좋은 거는 휠 전용 코팅제가 있어요. 얘네들은 왁스 코팅제랑 뭐가 다르냐면은 열에 조금 더 강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 가장 뜨겁겠죠, 휠이. 그렇기 때문에 분진이 나왔을 때 뜨거운 휠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고착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휠 코팅제는 거기에 특화가 돼 있어요. 가장 뜨거운 열에요. 뜨거운 열이 나도 내구성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휠 전용 코팅제를 가장 발라주는 게 괜찮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면 한 달 뭐 이 정도 주기라면 괜찮습니다. 뭐 주행 거리가 진짜 많지 않다면요. 뭐 저는 공단 살고 이제 뭐 비 때문에 얼룩도 많이 생기고 뭐 전체 패클은 언제 해야 돼요 형? 아니면은 뭐 철분 제거제는 언제 한번 해주면 돼요 하는데 지금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주기는 저희가 항상 알아서 잘 체크해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새 알람 구독하기 해놓고서 알람 뜨면은 아 지금 그거 할 땐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장마철이니까 맞을 거다 맞고 지금 뭐 보호만 위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많은 세차용품들을 보관을 할 건데 이렇게까지 많진 않더라도 한 박스 정도는 나올 거예요. 많이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다 가정하에. 세차용품을 절대 트렁크에 보관하지 마세요. 열이 뜨거워지면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물성이 정말 물엿처럼 변한다던가 물엿 같은 게 아, 좀 욕 같다. 쉽게 그냥 층분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되면 그냥 다시 섞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그 성능이 안 나올 수가 있다. 항상 여름에는 그냥 트렁크에 있는 세차 용품을 빼서 집에서 말려주시는 게 좋다. 특히 타월 같은 거 여기다 넣지 마세요. 곰팡이 쓰고 막 버섯이 막 2만 원이 올라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름철에 자동차 관리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누구보다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름이라 해서 더 특별하게 세차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특별한 더 방법이나 이번 여름이니까 이렇게 달라야 되는 정도는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세차는 씻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호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장마철에도 이제 곧 태풍이 올 거란 말이죠. 그때에도 안전하게 자동차 운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차가 다 깔끔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지금 해도 떠 있으니까 이렇게 밝은 날에 광고 영상이랑 멋진 음악도 담아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름철 세차 방법 이거 말고도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